Story do Gomes.쇼미더 고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재건축 규제가 하나씩 풀리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규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래요. 그래서 상계주공 16단지에 시세보다 싼 매물이 있어서 매수 문의를 해보시려고 이제 부동산에 들르셨더니 16단지보다는 10단지가 대지 지분이 크기 때문에 그쪽을 좀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이해가 안 돼서 재건축 투자할 때 어떤 부분 확인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재건축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얼마의 이익을 받을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이런 투자 수익률을 뭐 결정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투자하려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 수익성이겠죠. 사업 수익성이 사실 높다는 거는 조합원당 이제 배당되는 이익이 높아진다는 거를 의미하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근데 사실 재건축 사업 수익성을 살펴보시려면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두 가지를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최대당 대지 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나 많은 추가 세대를 지을 수가 있는지가 정해지거든요. 근데 추가 세대를 많이 지을 수 있다는 거는 일반 분양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뜻해요. 근데 이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수입이 일반 분양 수입으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재건축 사업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제 세대당 대지 지분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구하는 방식이 전체 사업구역의 면적을 총 세대수로 나눈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15평 정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사업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의 2배 정도를 추가 분담금 없이 이제 새 아파트로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보통 재건축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죠. 그리고 이제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좀 갖추면 그럼 종상향이 좀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업 수익성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공공정비 사업이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신통기획 이런 데서도 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곳들은 보통 이제 그동안 사업 수익이 좋지 못해서 민간 재개발로는 진행이 되기 어려웠던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사업 수익성을 개선해주는 방향으로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그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울에서는 170-80% 정도 나오면 그래도 이제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200%가 넘어가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통은 그런 단지들은 리모델링으로 많이 선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에서 사업 수익성이 좋은 단지를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잠실주공 5단지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좀 좋은 단지들과 비교를 해보면 내가 투자하려는 단지의 사업 수익성을 좀 가늠해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재건축 투자할 때 세대당 대지 지분과 용적률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평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가 전용이 25평이거든요. 근데 대지 지분이 100%인 25평이 나와요. 그래서 대지 지분율이 지금 100%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 지분율이 30%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좀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대지 지분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현재 용적률이 여기 138%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역세권 적용을 받아서 일부 지역은 또 종상향이 이루어져서 최대 40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죠. 이렇게 되면 사실 그냥 용적률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세대수의 거의 2배 가까이를 새로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실제로도 여기 아파트 조합원이 이제 상가 조합원 빼고 보더라도 한 3,9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새로 짓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는 한 6,350세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임대에 빼고도 한 2,000세대 정도가 일반 분양되는 거죠.
여기다가 잠실호단지의 장점은 상가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가 잠실역 역세권에 있고, 그리고 그 대로변 상가예요. 대로변에 이제 좋은 위치에 있는 상가이고, 또 이제 이게 다 지어지고 나면 지금 6,000세대 정도의 대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권도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상가 관련해서 수익까지 고려를 하면 정말 이제 그 수익이 좋은 단지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이제 잠실주공 5단지와 같이 이제 이렇게 사업 수익성이 좋은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16단지와 10단지 중에 이제 사업 수익성이 어디가 더 좋아서 어디에 투자하시는 게 좋은가 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단지 같은 경우에 제가 살펴보니까 20평대 후반 기준으로 대지 지분이 11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용적률도 한 220% 정도라서 뭐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 단지로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10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평대 후반 비슷한 그 면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대지 지분이 그래도 한 14평 정도 나오고요. 용적률도 151%로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 대지 지분과 용적률만 놓고 보더라도 16단지보다는 10단지가 훨씬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잠실 5단지처럼 이제 그 대형 평형이 많이 구성되어 있고 수익성이 정말 좋은 단지랑 비교하면 좀 상대적으로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만큼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당연한 일이기는 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뭐 고려를 하고 계시다면 10단지가 저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둘의 차이는 대지 지분만 그냥 살펴봤을 때 한 뭐 2평에서 3평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당 시세 기준을 좀 고려하셔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경우에는 10단지 매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